제 기본 이론 강의를 어지간하면 두 번을 바로 연달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듣고 나면, 바로 기출 풀고, 아마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깡패반을 한번 열 거예요, 진짜로. 그 깡패반 강의 듣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좀 긴장감 가지고 따라오시면 제대로 복습이 될 거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왜 듣냐면, 기본 이론 강의만 듣고 배로 100점 맞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80점을 넘어서야 문제풀이를 혼자 많이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동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 여러분 처음 들을 때하고 두번 들을 때하고 학습 효과가, 처음 들었을 때 학습 효과가 10이라면 두번 들으면 50까지 늘어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두번 듣고 완벽히 잡아버리십시오. 물론 그래도 까먹습니다. 그래도 까먹는 걸 기출 강의 들으시고, 특히 여러분 내가 나중에 동영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사를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1년 차다. 1년 차인데 아, 두번 들어도 또 기출 문제 푸니까 까먹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한 친구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차, 보통 2.5년 정도에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거 인정하고 동의합니까? 근데 지금 한국사 공부 시작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로 처음부터 2년 마음을 잡고 하나요? 영어가 약하시면 2년 마음을 잡아야죠. 난 2년 후에 영어를 올려놓고 합격할 거야. 근데 영어가 되시면 1년 만에 합격 가능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10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사 공부 시간을 어떻게 줄여주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시거나 그러면 공부량 많은 책, 유명한 책, 사전처럼 가지고 사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냥 행시 보셔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국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요령껏 빨리 한국사를 고득점 맞고 95, 100을 찍고 영어에서 내가 다른 합격생들에게 밀리지 않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겁니다. 보통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이 한국사를 어렵게 공부하려고 해. 영어에서 10점이 까이니 내가 한국사로 다른 합격생 보자 10점 높아 버려야지. 하나 물어볼게요. 영어 잘한 친구는 그럼 한국사를 못할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합격생보다 한국사를 10점 더 맞으려면 한국사 시험이 아주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한국사 시험이 어려우면 합격 점수가 뚝 떨어져. 혼자 한국사가 어려운데 95, 100을 찍는다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합격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은 영어는 영어대로 합격 점수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합격 점수 안에 들어오면 돼. 이게 다섯 과목을 다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말씀 드리겠고, 근데 여러분 사료는 하나 내가 사료를 못 봤다고 불안해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깡패반도 강의를 하겠지만 저한테 사료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능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료에 누구보다 강하죠. 공문 강의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근데 요즘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사료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사료형으로 100% 바뀌는 게 제가 그렇게, 저는 사료형 강의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시험 보는 시간이 20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료 문제가 많으면 학생들은 분명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한능검은, 아니 그러니까 수능은 20문제 푸는데 30분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왜 사료가, 보통 사료집을 사시는 분들인데 그거 바보. 왜냐면, 자, 제가 양심 고백할게요. 수능의 예를 들게요. 수능 20문제였어요. 그럼 수능이 20문제면 사료가 몇개 나왔냐면, 사료가 한 10, 그래, 아주 많이 줄까? 15개. 아, 15개도 아니야. 12개 정도 나와. 그럼 8개는 뭐냐면 자료, 사진, 지도. 이게 수능 문제. 우리는 자료, 사진, 지도. 자료는 주지만 사진, 지도는 거의 출제하지 않죠. 그럼 12개인데 여러분 봐. 11월 대 수능 문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적인 문제여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사적인 문제만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수능 강의를 위해 살았던 저조차도, 12개 사료 중에 한 2개는 처음 본 사례야. 수능에서조차도.
그럼 공부 잘한 친구들은 12개 사료 중에 아 8개는 낯익은 사료. 공부 못한 친구는 4개 낯익은 사료. 그런데 여러분이 사료를 집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사료를 다 알 것 같아? 선생님 저 20년째 한국사 강의합니다. 근데 지금도 공무원 시험이건 뭐 쉬워진 수능이건 간에 혹은 한능검이건 간에 지금도 처음 본 사료들을 항상 접합니다. 이게 사료야. 왜? 사료양은 무한대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사료를 공부해가지고 이 사료 문제 나오면 맞아야지라는 건 해운대 백사장에서 진짜 바늘 찾는 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료를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료가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료 문제를 풀어도 시험장에서는 처음 본 사료가 나와. 그러면 사료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 처음 본 사료가 출제되었을 때 읽기 능력을 키우고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통밥을 키워야지 사료 자체를 머릿속에 때려 넣는다고? 와 미치셨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기를 써. 여러분이 평생 써온 일기인데 여러분이 썼던 일기 중에 일부를 발췌해놓고 자 봐라 라고 하면 어 이거 내가 썼던 일기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사료를 다 잡아? 그래서 내가 사료 집을 낸다거나 사료 특강을 낸다거나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 강의 들을 때 차라리 많은 문제풀이를 해.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요. 그러니까 사료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 사료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게 결과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사료 문제 푸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요. 사료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국어 잘하시는 분이 하기사 공무원 국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요즘 공무원 국어도 독해 중심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죠. 국어 잘하시는 분이 사료 문제를 잘 풉니다. 이게 어렸을 때 독서량이 일정 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엄마 왜 나를 독서 많이 안 시키셨어요?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독서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료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료집 사거나 사료집을 혼자 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사료 특강 듣는다거나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사료 질문은 그렇게 마무리할게요.